안녕하세요, 마린TV의 에든입니다. 요즘 포켓몬고 열풍이 장난이 아닌데요, 많은 게이머들이 속초로 포켓몬을 잡으러 가고 있다는 뉴스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저도 한번 잡고 싶네요. 키드 크리에이터 디디님이 캐나다 현지에서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는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한국보다는 캐나다가 포켓몬이 훨씬 많겠죠? 디디님이 과연 포켓몬을 많이 잘 잡았을까요?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캐나다 리포터 디지입니다. 사람들을 독도, 울릉도, 그리고 속초까지 부르게 만든다는 그 전설의 핫한 게임, 바로 포켓몬 고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어서 속초만 가능하잖아요. 저는 캐나다라서 수영장, 바다, 숲, 집 다 됩니다. 여기거든요, 제 집이. 애벌레랑 또 해초 같은 애가 있는데, 해초몬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 둘을 한번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아 나와라, 포켓몬아 나와라, 제발. 포켓몬 나와라 제발. 여러분, 이상하게도 계속 걸어도 역시 집은 좁아서 그런지 포켓몬이 진짜 안 나옵니다. 두 종류라서 그런지 진짜 안 나오네요. 하, 진짜 힘듭니다. 이번엔 좀 더 여름이니까 한번 바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출발. 짜잔, 바다를 왔어요. 포켓몬고 이 하나 때문에 속초, 울릉도, 독도 가시는 분들인데, 전 이 집 앞에 또 바다가 있어서 왔습니다. 멋지죠? 여기 또 랜드마크 포켓샵이 많더라고요. 잘 됐죠? 지금 켰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있는데 이 막 랜드마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켓몬을 잡아볼 건데 물타입 포켓몬이 바다라서 많을 것 같아요. 갸라도스가 과연 나올까요? 잉어킹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막 체육관도 있고 엄청나네요. 제가 이걸 예상하고 여기 온 겁니다. 진짜 이렇게 랜드마크가 많을 줄 예상하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포켓샵들 들러볼게요, 빨리. 이게 이거예요. 보시면 잘 보시죠? 이제 포켓샵 돌려볼게요.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시죠? 나왔어요. 템 먼저 이렇게 있는데 네 마리가, 얘가 꼬레 뭐지, 얘가 일단 이렇게 있는데 먼저 나오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여러분, 나왔어요. 여러분, 포켓몬이 나왔어요. 야, 진짜 안 잡히네. 아, 지금 한숨으로 하고 있어서.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오, 잡았다.
그 포켓샵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에는 뭔가 기운이 좋아요. 갸라도스가 나올 법한 기운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면서 오호! 그 와중에 또 고라파덕이 나오지만 놓쳤네요. 망할. 여러분 고라파덕이 나왔어요. 이제 얘를 잡아볼게요. 그래도 몬스터볼 100개는 쓰겠네요. 한 손으로 해서 지금 너무 편해. 어? 됐다. 잡았다. 잡았어요. 제발. 아싸! 잡았다. 여러분, 아까 바다에 이어 숲으로 도착했습니다. 우수수하네요. 이제 여기서 다시 포켓몬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풀타입이랑 벌레타입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포켓몬이 없으면 제가 지금 엄마랑 여기 포켓몬 사냥 하나 때문에 온 건데 포켓몬이 없으면 그냥 헛고생이겠죠? 그래도 시작해볼게요. 포켓몬 고가 거의 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에도 되는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힘든 게 문제죠. 포켓몬 사냥 이 하나 때문에. 그럼 진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숲을 돌아다니던 중에 알에서 이 깨비참이 태어났는데 지금 여기에 얘만 있는데 하필이면 그 와중에 얘가 또 태어났네요. 그래도 숲에서 계속 걷다 보니 얘가 나와버렸어요. 알에서. 아직 알이 많긴 많은데 그래도 알이 태어나 버렸네요. 네. 지금 여기는 새 한 마리밖에 없네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숲에서 포켓몬 고를 잡아봤는데요. 알만 태어나고 결국 포켓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네요. 숲까지 괜히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동은 살짝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디지 리포터였고요. 더 자세한 포켓몬고 영상을 보시려면 디지 유튜브에서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